에스파의 컴백이 밀린 진짜 이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멤버들은 속상해서 울컥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스만을 겪어본 사람들은 모두 공감할 수 있겠지만 정말 무섭고 두려웠습니다. 이수만 선생님, 오늘 발표 중 선생님이라는 호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이수만은 나무 심기를 연기한 K-POP 페스티벌을 각국에 열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 이면에는 이수만의 부동산 사업권 관련 욕망이 있습니다. 이 나무 심기와 관련하여 에스파의 컴백이 밀린 진짜 이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혀 음악과는 어울리지 않는 이 나무 심기 가사를 넣은 노래를 부를 것을 지시한 것입니다. 초기 단계의 가사에서는 직접적으로 나무 심기라는 단어까지 등장해요. 에스파 멤버들은 속상해서 울컥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수만은 2019년 홍콩의 시티 플래닝 리미티드라는 회사를 설립하였습니다. 이 CTP는 이수만의 100% 개인 회사로서 해외판 라이크 기획입니다. SM은 2019년 이후 중국의 SIMO, 미국의 캐피톨 레코드, 그리고 워너 레코드 등과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런 해외를 거치는 이상한 구조, 이수만이 한국 국세청의 감시망을 피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을까요? 이수만이 주장하는 뮤직시티의 건설에는 카지노가 연결되어 있기도 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전 세계의 10대와 20대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K-POP의 창시자가 무려 카지노를 주장하다니, 이수만은 심지어 많은 관광객들이 카지노와 페스티벌을 더욱 신나게 즐길 수 있도록 대마 합법까지도 운운한 것을 여러 사람들이 듣고 목격하고 말렸습니다. 선생님이 없어도 된다고 그러는 애들은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사를. 아주 심플한 게임이라고.